사안을 헌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다 이렇게 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반도에서는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북한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있는 이야기인데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1950년 이후에 한반도를 일시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괴뢰 집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헌법적으로. 물론 북한 헌법에서는 남한에 대해서 또 달리 평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평가라고 이건 뭐제 사견이 아니라 판결문의 이야기입니다. 괴뢰 집단이다 일시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그리고 그게 이제 한 50여 년 이상 지속이 됐을 뿐이고 우리 한국의 헌법에는 영토가 한반도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대한민국도 그리고 북한을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해서 깃발도 따로 있고 사실상 국가로서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려면 우리가 헌법부터 바꿔야 되는 건 아닌가. 헌법의 영토를 북한의 영토는 실질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한국의 영토는 안타깝게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뭐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미래는 뭐 통일이 될 거기 때문에 북한의 과학기술이나 북한법도 장래에는 이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소극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87페이지 행정법 적용론, 행정법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여기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든 법은, 뭐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적용의 시점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면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규칙에서 시행일을 앞당기거나 국민에게 조금 어떤 국민에게 영향력이 파급력이 큰 경우에는 시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규칙에서. 그래서 6개월 후를 시행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시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정합니다. 대개로 정하고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고 그 법률이 대통령 또 수반으로 행정부로 넘어와서 공포를 하게 되면은 물론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포를 하게 되면은 30일이 넘어서 효력이 발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적인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매주차 강조했지만은 우리가 법을 이야기할 때는 법률만을 놓고 보진 않습니다. 법률과 운명을 같이 하는 법률을 구체화시킨 것이 대통령령이고, 대통령령을 구체화시킨 게 부령이고, 또 부령에서도 안 되면은, 위임을 받아서 행정규칙, 고시훈령 지침까지도 제정을 해서, 국민에게 시행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법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 운명을 같이 하는 모든 세트를 하나로 놓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법하고 운명을 따로 놓고 해서는 절대 안 되고 해석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법이라고 하면은 이 운명을 같이 하는 세트를 같이 놓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법률에서 행정규칙으로 내려갈수록 구체화의 강도는 세지는 것이고 반대로 행정규칙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구체화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이죠. 추상성의 강도가 강화되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추상적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반대어로 사용이, 이 책에서 항상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효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영토에 다 적용이 되고, 또 일부 법은 제주 특별 자치도에만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중앙에서 제정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는 법은 우리가 조례라고 얘기합니다. 조례는 당연히 그 지역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조례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자치규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와 자치규칙이 법인 것이고, 물론 조례와 자치규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이나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위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영토에 적용되는데, 물론 부속 도서도 확장이 되는 거죠. 당연히 영토니까. 여기 책에는 지금 언급이 안돼 있는데, 우리가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 취급을 합니다.
선박은 기본적으로 동력 장치가 있어서 공해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국 영토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영토하고 영해, 영해도 이제 그 영토의 그 일정 범위에 12해리입니다. 12해리까지는 영토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공해, 함께 사용하는 공해나 영해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박기나 항공기의 경우에는 국가의 영토가 확장이 된다고 봅니다. 그 선박으로 또 비행 항공기로 확장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박법에 의하면은 또는 선원법에 의하면은 선장에게는 경찰권을 부여합니다. 경찰, 육지경찰이나 해양경찰이 선박에 출동할 수 없는 한계를 상정을 해서 선박 안에서 여객선인 경우에 특히 저 이제 그 상상이 갈 겁니다. 여객선 안에서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살인 직전의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선장이 경찰권을 또 선원이 선장을 보조하는 경찰력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제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로서 선장에게는 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도 마찬가지고 여객 항공기에서 어떤 폭력행위가 일어날 때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항공기에 있는 승객들이 바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항공기의 기장에게 바로 경찰권을 바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땅콩 해양 사건을 기억을 할 겁니다. 그 대한항공 땅콩 해양 사건에서는 항공보안법에 대해서만 그 항공보안법에는 항공보안법 행정법입니다. 항공보안법에서 기장에게 경찰권을 이미 부여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땅콩 해양 사건의 당사자인 대한항공의 항무 그리고 대한항공의 기장. 사실은 항무하고 기장의 관계는 우리가 근로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주와 또 대한항공의 급여를 받는 이 고용인치 고용인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민법적인 관계입니다. 고용인 관계는. 근데 항공보안법에서 부여한 기장에 대한 경찰권은 행정법적인 관계입니다. 기장이 그 항공기를 안전 운항하게 하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제어할 수 있는 행정법적인 경찰권을 부여해 놓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매스컴에서는 민법적인 관계에서 빚어진 항공기의 안전 운항 방해죄라는 것만 부각시켜서 형벌을 부과하는 쪽으로만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기장이 행정법에서 부여한 정상적인 경찰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은 땅콩해항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기장이 민법적인 관계에서는 고용인의 관계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지만은 행정법에서 부여한 경찰권의 입장에서는 승객 중에 한 명인 대한항공의 항무를 제어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행정법적인 경찰권이 전혀 조명이 안된 것이 좀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적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사례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에서는 행정청하고 국민 관계에서의 어떤 제재도 논하지만은 국민 상호간의 관계에서의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을 형벌로서 다루는 비중이 더 높습니다. 형법에서는. 근데 형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국민 상호간의 살인, 절도, 폭력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지만은 형법 전 외의 행정법에는 후반부에는 행정 형벌이라는 각종 조문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어떤 행정 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협력을 잘 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형벌부터 범칙금, 또 과태료, 또 행정 제재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들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은 형법적만 봐서는 안 되고 행정법을 함께 봐야 비로소
헌법이라는 그 모든 법전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형법의 해석 원리는 행정법에 있는 행정 형벌의 해석 원리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소급 적용을 하지 못하고 본문의 그 죄를 다루지 않으면은 절대 죄로서 우리가 다룰 수 없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보안법의 행정 형벌의 항공기의 안전 운항 방해죄라는 행정 형벌의 근거를 두고 있고 그 근거에서 검사가 기소를 한 것입니다. 국민에 대해서 총격인 국민에 대해서 기소를 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지정에 대해서는 지정이 이제 그 정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정권을 가지고 행사가 되는데 아, 그렇습니다. 안한 거에 대해서는 안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행정법 내 처벌감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항공보안법에는 안타깝게도 기장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 안 했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게 입법의 문제입니다. 그게 있었으면은 과연 정찰권을 발동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행사만 되는 것은 실권이 없는 건가요? 실제 권한을 법률에서 조문에서는 부여해 놨는데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할 경우에 벌을 부과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장의 입장에서는 경찰권을 발동하는 이익보다는 이 피고용주와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이 누려야 될 이익이 더 많았던 것이죠. 그 순간에. 그래서 공익이 후퇴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익 때문에, 사적인 욕심 때문에, 기장의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이 공익이 오히려 폐기 처분된 극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쉬움이 있는 사례죠.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죠. 법률적으로 우리가. 그 비판이 사실은 먼저 돼야 되는 것이고, 항공기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공법하고 안전운항 항공법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항공보안법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그게 먼저 법률행정에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법에 의한 처벌관계, 국민이 항공보안법에 있는 어떤 범죄행위를 했을 때 처벌되는 문제, 이것이 이제 후순위로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주객이 전도돼서 일어난 극단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